경주 도심을 흐르는 북천의 강정비 사업이 3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후 2년 연속으로 태풍 수해가 났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잡초밭이 되면서 240억 원을 들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에 시작해 2017년 완공된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보문교에서 황성대교까지 5.6km의 친수 공간을 만드는데 무려 240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여울형 낙차보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올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또 떠내려가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공법을 고수하다 보니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름 50cm, 징검다리 크기의 돌로는 강한 물살에 견디지 못합니다. 자연친화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곳 북천은 물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곳에 맞는 설계와 공법이 적용되었을 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셨다고 봅니다. 관리도 엉망입니다. 웬만한 국도변도 추석을 앞두고 말끔히 제초 작업을 했건만 북천 눈치는 쑥대밭입니다. 애초에 잔디를 심어 놓고도 방치해 이제는 잡초가 우점종이 됐습니다. 그 들지어 깨끗하면 좋지 뭐. 그게 뭐 분위기 깨끗하면 좋지요. 근데 아무튼 비긴 비더라면은. 북천의 한해 관리비는 고작 1억 원. 이마저도 절반은 전기 수도 요금이어서 겨우 풀을 댈 정도의 인건비조차 없습니다. 지금 다툼체가 펑, 서울도 가보신 분이 가보면은 그런 산책내 포장도 안 됐어요. 그냥 풀이 그냥 막 맨또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잘 다듬은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시민의 운동 휴식처이자 타도시 관광객의 부러움을 사는 서천과는 관리가 딴판이어서 같은 경주가 맞나 싶을 지경입니다. 관리 주체가 서천은 도시공원과 북천과 서천 현곡면 구간은 건설과로 이원화된 것도 문제지만 서로 떠맞지 않으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